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드디어 팝 마카사로 영어 회화를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5번까지 15개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no need to laugh or cry. 웃거나 울음을 필요 없습니다. Number two, no need to run and hide. 도망가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Number three, they seem to hate you. 그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Number four, no one seems to care.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Number five, pride is hard to swallow. 자존심은 삼키기 힘듭니다. Number six, sorry is hard to say. 미안하다는 말은 말하기 힘듭니다. Number seven, life is too short to have regrets. 삶이란 후회하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Number eight, let love live again.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Number nine, leave the past behind me. 내 뒤로 지난 날은 넘겨버립니다. Number ten, are you the answer to all I need? 당신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입니까? Number 11. How this life I should live?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Number 12. I know I can make it.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Number 13. I see that I was wrong.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Number 14. They might call us crazy.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Number 15. I need a friend to make me happy.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1번과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앞에란 명사 need를 꾸며준 형태입니다. 1번 웃거나 울 필요 없다. 2번도 마찬가지죠. 투부정사가 앞에 니들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마찬가지 보면 seem to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이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 활용하십니다. 3번 seem to hate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다. 4번 seem to 다음에 care 같죠? seem to care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자 투부정사의 활용인데요. 5번은 투부정사 앞에 hard를 꾸며줍니다. hard to swallow 삼키기 어렵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hard를 꾸며주죠. hard to say 말하기 힘들다. 그리고 7번으로 가면 이번에는 투부정사 앞에 to랑 결부된 모습입니다. 많이 배웠죠? 투투용법. 투부정사하기 너무 무모하다. 후회를 가지기에 삶이 너무나 짧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번 보면 문장 형식인데요. 자, let은 사역동사 5형식입니다. 목적보로 동사 중이었죠. Let love live. 사랑이 살아나도록 하다. 그리고 14번으로 가면 마찬가지 문장 형식인데요. call이 5형식일 때 us가 목적어, 형용사 목적보입니다. call us crazy. 우리를 미쳤다고 부르다. 그리고 15번으로 가면 자 투부정사 활용인데요. 투부정사 앞에 난 명사 friend를 꾸며줍니다.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친구.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수거입니다. leave behind는 무엇을 뭐 뒤로 남겨두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의문문이죠. 비동사 시작한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are you the answer? 당신 해답이 될까요? all I need. 당신이 내가 필요하는 전부에 대한 해답이 될 거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12번인데요. 자, make is는 make it. 해내다 성공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11번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How this life I should live.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상 어투로 하면 이거죠. How should I live this life?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파브마 가세는 이런 표현 나왔기 때문에 원래 모양대로 서술해 드렸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장 알아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